알약농장입니다. 오늘도 또 대박 생물이 들어와서 영상을 남겨봤고요. 한번 바로 보시죠. 말이 필요 없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바로 하이레드 오네이트 펭귄들이 들어오고, 와, 얘는 진짜 예술이다. 제가 키울까 하나 냅둬야겠다. 킵 하나 두고 네 마리만 분양할 거고 다섯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총. 와, 이쁘다. 야, 진짜 이쁘다. 일단은 알량장에서는 새로운 캐치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약욕을 한다 했잖아요. 바로 한번 약욕 수영으로 넘어가 보죠. 자, 대박 예쁜 애들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한 마리 제가 킵해야 되겠는데. 너무 조금 내렸나 보다. 10마리 할까 5마리 할까 하다가 일단 단가가 얘들이 너무 비싸요. 이번에 5마리만 했는데 10마리 할걸 그랬어요.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예술 그 자체다. 자, 일단은 종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얘들은 하이레드 오네이트 펭귄이고요. 정확히 그냥 종으로 오네이트 펭귄 혹은 아르헨티나 펭귄이라고 하는 애들이죠. 얘들의 특징으로는 일단 대형종 펭귄입니다. 사육하에서 평균 사이즈가 좀 가장 크다고 말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브라질 펭귄하고 애들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러죠. 최대 사이즈는 브라질이 더 크고 평균 사이즈는 오네이트가 더 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얘들은 그 외로 사육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요. 얘들은 뭐 아르헨티나 쪽이 온습도 이렇게 특히 온도가 연중 기후 편차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워요. 하다 보니까 그 특징을 받고 저희가 키울 때도 추우면 추워졌다 보다 하고 적응을 해. 더우면 더워졌나 보다 하고 또 적응을 해. 아주 적응을 잘하는 사육 난이도가 가장 쉬운 펭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좀 외형적으로 얘들은 좀 주둥이가 짧고 높아요. 최고가 좀 탱크같이 땅땅한 느낌이 있고요. 제가 키우는 성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들은 다시 집으로 옮기고 성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키우는 암컷 성체고요. 한 4살 정도 됐을 겁니다. 펭귄들도 파이어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서류는 또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깜깜한 바닥에서 키우면은 피부도 깜깜해져요. 근데 밝은 데로 가면 완전히 빨간색, 소화기 색깔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충분히 빨갛긴 하다. 그래서 초대형으로 자라고 몸 길이로는 일반 차코 펭귄보다 2-3cm 더 커요. 뭐 크게는 4-5cm까지 더 크기도 하겠죠. 한데 무게로는 2배 정도 더 나갑니다. 무게 차이가 상당해요. 덩치가 사이즈도 더 크지만 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고가 높아요. 얘들이 저기 납작한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화가 많이 났다. 미안해. 조금 최고가 높은 애들이다 보니까 무게로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좀 탱크 같고 땅땅하고 키우기 쉬운 그런 펭귄을 원하신다면 이 오네이트 펭귄들이 맞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네이트 펭귄이 다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레드는 비쌉니다. 하이 레드는 더 비싸고요. 그래서 오네이트가 좋은데 너무 비싸다 하시면은 나중에 또 들어올 뭐 그린이나 일반 오네이트 펭귄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정렬의 레드, 이 강렬한 레드를 못 참겠다 하시면은 한 마리 25만원에 분양중인 우리 하이레드 오네이트 펭귄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5만원 너무 비싸죠?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 비싸다는 걸. 하지만 너무 비싸게 들어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요새는 오네이트 펭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돌 때도 비싸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께 분양해드리는 분양가도 비싸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옛날같이 하이레드를 한 20만원 정도에 분양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물가가 올라서 이제는 20만원에는 도저히 못 보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기들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쳐보겠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 나온 애들도 다 알량농장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